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찬양에 맞춰서 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제자리에서 일어선! 옳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오리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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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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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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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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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어 너무 잘하는데 누가 더 멋지게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나 어디 볼까요?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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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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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어, 이 안이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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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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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안녕 안녕 인사 너무 잘했고 자 우리 그 다음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어? 와 우리 바르게 믿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 같이 해볼게요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우리 기뻐하시네 어린이 주일날 배웠던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함께 멋지게 찬양할게요.
그래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10살이고요. 3학년인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나 예배합니다. 그렇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유치부 친구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주일을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하고 그 믿음의 통로로 또 사랑의 통로로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통로이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스승의 날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하게 섬겨주시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축복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이들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진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며 축복 속에 살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행복어린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읽겠습니다. 이 땅을 사냥해요 부인도 펴
우체부 친구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예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길 원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허민이한테 시작. 믿음의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 오늘은 스테바나와 김성선 선생님의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오, 있어요. 목사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구나. 미리 들어본 친구들도 있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짠!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는 친구. 의인, 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하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댕덩댕.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뜻이네요. 자, 우리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외쳐줄 거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시작! 자,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누가 얘기했어? 바울이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아, 정답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고린도. 고린도 지역에 바울 선생님이 와 있어요. 왜 바울 선생님은 이 집에 와 있는 걸까요? 아는 친구. 뭐라고? 중요한 말을 해주려고. 맞았어요. 뭔데요? 그게 뭔데?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정답이에요. 같이 해보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 맞았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중요한 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은 스데바난의 집이에요. 스데바난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스데바나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자, 스데바나를 통해서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알려주셨어요? 누가? 엄마 아빠 나왔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맞아요. 이 스데바나와 스네바다의 가족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와,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긴 어디 같아? 외국인 거가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초가집도 있고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자, 갓을 쓰고 양복을 입, 양복이 아니고 한복을 입으신 분이 있죠. 그죠? 이곳은 바로 소래마을이에요. 어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작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었지? 이곳은 바로 소래마을이에요. 어디라고요? 소래마을. 소래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서상윤, 서경조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자, 서상윤, 서경조. 이 두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성경이 들려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왜 이 성경책을 손에 딱 들고 있을까요? 누구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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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김성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김성섬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까만 마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전해 주려고요.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김성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김성섬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나서 그의 가족들, 지우야, 여기 할머니, 여기 그리고 김성섬의 아내, 임성은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이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요. 짜잔! 그러던 어느 날 임성섬은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초대했어요. 선교사님을 초대했어. 선교사님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하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임성섬과 그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선교사님은 임성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분은 김성섬,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은 임성은 그의 아내예요. 아내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자, 그의 둘째 아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요.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임성은 김성섬의 바로 자녀들이지요.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 때는 많았어요. 학교로 모이세요. 교회로 모이세요.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음식을, 야채를 계산해야 되는지 그 계산법도 알려드릴게요.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는 일들도 하고 자, 김성섬과 임성은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김성섬과 임성은 이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는 친구.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이 있는 곳. 또 우리 서운가요? 서진이? 아까 손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스트레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해령이. 토끼와 사자가 싸우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은이도 손 들었어. 주은이는? 양과 사자가 함께 있어도 하고 잡아먹거나 싸우거나 물지 않는 나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민이도 할 얘기가 있대요. 하민이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정답. 성령님도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계세요. 맞아요. 우리 김성섬 선생님, 그리고 임성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와. 우리도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누구 믿지요? 목사님을 믿나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열심히 믿나요? 아니요. 우리 누구 믿어요?
함께 해보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목사님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네 엄마 아빠도요, 가끔 거짓말하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의 마음속에도요 까만 마음이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처럼 믿을 수 없어요. 맞아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김성섬 선생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스테바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외쳐볼게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약속했습니다. 자, 가족들과 함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사랑하는 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 나눠보기. 엄마, 오늘 유치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형아하고 같이 이루어가야 된대. 우리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 꼭 물어보기. 알겠지요? 자, 오늘의 성경. 우와, 목소리 진짜 크다. 오늘의 성경 퀴즈.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같이 읽어보자. 시작.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지? 스로 시작해. 네 글자.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스. 대. 바. 나. 스테바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짜자잔. 스데바나. 고린도 지역에 스데바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됐어요. 자, 스데바나 가족들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세운 거죠. 자, 그 다음, 이 가족들은 누구네 가족들이에요? 김성섬의 가족들. 우리나라에 살고 계셨던 선생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선생님의 가족들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퀴즈. 사람들이 소래마을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누가 믿었지? 나왔어. 누구지? 김성섬. 김성섬과 그의 가족들. 김성섬과 그의 가족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로 이 사람.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나요? 누구지요? 목사님이요, 객관식 퀴즈 내려고 했거든요. 1번 목사, 2번 선교사. 정답은? 보여주세요. 정답은? 우리 하윤이가요, 뒤에서 선교사 하고 외쳐줬어요.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 선교사. 김성심의 가족을 통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겼어요. 바로 무슨 교회? 이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계산제일교회, 내가 예수님 믿는 계산제일교회 꼭 외우는 것처럼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계산제일교회 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 소래교회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야,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우와. 박수 세 번, 시작.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온유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온유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뭐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잘 안 들린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 그럼 한나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혜 목사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외쳐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믿는 것, 잘 믿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자, 두 기도 손, 눈 감고 기도 무릎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기도 무릎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고 알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으로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태도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계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 생각 내 마음.
하겠습니다. 우리 예쁘게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친구들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저희 친구들의 마음과 그 발걸음을 주님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다음 주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 함께 있는 또 몸이 아픈 환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계산제일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